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친구라 부르시고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가슴 속에서 무엇을 사랑함이 친구의 조건이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속된 것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성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는 원래 넘을래야 넘을 수가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에 오셔서 함께 거주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세상이 쫓아가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설명되는 원리가 되고 또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거듭남과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이 거듭남과 성화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케 되느냐라는 근원이 바로 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살아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상호 내주의 원리가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핵심 원리에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일곱 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일곱 가지 I am으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I am이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마지막 I am의 선언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비유에 다르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지만 그 두 가지 비유가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처음과 끝에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셨느냐. 그게 상호 내주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가십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비유의 가르침을 풀어주시면서 갑자기 예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까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6절로 가십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뒷부분 잘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 강화가 다 잊어먹으셔도, 이건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강화 그 비유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이 핵심 교리라는 거. 마지막 참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으로 오시죠.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떡 강화에서 우리를 이끌고 갔던 바로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내주 상태가 되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일곱 가지 I am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 I am과 마지막 I am이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자 출발이자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아요. 문맥을 읽다 보면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실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생명, 영적 생명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만? 임금 삼아서, 예수를 임금 삼으면 우리 먹을 문제 다 해결된다. 아,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예수 쫓아가서 임금 삼자. 이렇게 오거든요.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 비유를 얘기를 하다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게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동물이 생명력을 먹잇감으로부터 취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동물이 먹잇감을 먹어서 먹잇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생명력을 자신의 몸속에
일체화시키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동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영어로 찾으면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플랜트가 뭐죠? 공장이에요. 공장.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동물은 플랜트가 아니에요. 동물이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먹잇감을 먹어서 흡수해야만 그 에너지가 내 속에 일체가 돼서 생명력으로 활동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1번 비유는 동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비유였다면 마지막 7번의 IM, 마지막 IM은 식물이 어떻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라는 동물과 식물의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해봐야 못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밥 먹을 거 이 사람 붙들면 끝나네 이렇게 쫓아오니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설교자가 아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이 비유를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았을 것 같은가 했더니 동물의 비유, 먹잇감을 먹어서 동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의 비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구나 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탐욕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살라면 저거 먹어야 돼. 야, 이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은혜를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마지막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비유,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탁 던졌더니 할 거 없어. 나 거듭났어. 가만히 있으면 다 돼. 응? 이게 뭐예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함정에 빠져요. 함정.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물의 비유가 이해는 쉽게 되지만 자꾸 취하는 욕심적 신앙생활을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더라. 식물의 비유도 마찬가지더라.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 붙어있으면 다 한다고. 뭐 뿌리가 올려주면 연내 맺네. 농부께서 가지 잘라줄 거니까. 너무 수동적이에요. 이 위험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I am을 설명하신 그 바로 뒤에, 지난주 설명드렸던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사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얘들아, 동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식물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너희가 이해를 못할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가리키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이다.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비유를 친구라는 개념으로 다시 풀어준 겁니다. 친구가 뭡니까? 가까이 있어서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대상이 친구죠. 사람은 그 친구와 같은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탐욕적 신앙도 아니고 수동적 신앙도 아닙니다. 친구가 교류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친구에게 뭐를 주고 받듯이 상호적인 것이고 또 높은 개념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다.
먼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 하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딱 쉬워요. 우리는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너랑 나랑 지금부터 야자 트자.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친구가 그 개념일까? 어? 말씀 앞에 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친구 개념 먼저 확인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가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까지 살핍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여기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벗 이게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이 칭함을 얻게 되는 과정은 21절 어느 때 됐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단에 제물로 바칠 때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22절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정신작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개념이. 그래서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뭘 보거니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움직여요? 행함. 그리고 행함 때문에 믿음이 이상 없는 믿음이다라는 게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저기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신작용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못 주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을 나에게 허락한 믿음이 와야 믿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한테 왔으면 이 생명력이 놀까요? 잘까요? 죽을까요? 살아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왜 이 믿음이 행함을 못 만들어내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가짜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 짝사랑인 줄 알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이 말뿐이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온 적이 없는 걸 알아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게 뭐냐?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완성됐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잡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 입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냐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검증이 된 거다?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바칠 때 그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게 검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게 왜 믿음이 검증된 사건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했어요? 얘야
내 후손이 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들이 아무 난 적이 없는데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게 의였다라는 거예요. 너 옳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뭐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죽여서 바쳐라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으로 통해서 나올 자가 너의 후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바쳐 죽이면 후손이고 뭐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 어긋나요. 하나님 약속 취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들어야 돼요. 사람 생각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얘기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죠? 히브리서에 바보 아니야? 나 같으면 되들 것 같은데? 아, 하나님 잠깐만요. 뭐가 말씀이 이상하시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렇게 번창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그러면 전에 했던 말씀은 취소하시는 거예요? 되들어야 돼요. 인간적 생각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걸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자기 믿음이 입증됐다. 그때서야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다. 여러분 한 번 더 갑니다. 모세의 사례를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34페이지 가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여기 또한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 그 말이 사용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의 친구처럼 대했다? 모세.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했구나 이 생각만 해요. 왜? 우리가 아는 친구는 그거니까. 근데 여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래서 시간이 가도 좀 살핍니다. 32장 갑니다. 이 사건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늦게 내려오매 밑에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자 하는 금송아지 사건 때 나온 거예요. 32장이 그 얘기입니다.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 죽었다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40일을 나무나 풀이 없는 돌산 꼭대기에서 있었으니 이거 사람이 살만하겠어요? 이게 모세 죽었다. 기다리지 말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자.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게 황금 송아지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이 소신이에요. 애굽 생각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애굽의 신이라 안 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야 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여기 지금 잘 보십시오. 산 밑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40일 동안 받아야 돼. 안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는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와 잘 모르니까 모세는 죽은 것 같고 우리 옛날 방식대로 애굽에서 섬기던 그 황금송아지 그거 만들어가지고 섬기자라는 일이 일어날 때에 산 위에서 말씀을 받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 내려가라 하면서 당신의 뜻을 비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게 무슨 얘기? 숙일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일 줄 몰라요.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에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10절 보세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에요. 모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너도 승인해라. 하나님이 어쩌시려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밑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놓은 백성들 있죠? 목이 곧아서 순종을 몰라요. 진멸하고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다 죽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라는 약속 어떻게 돼요? 다 죽이면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있지? 그거 취소 안 해.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할 거다. 다 죽일 거야. 응?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지금 성인 남자만 60만, 남녀노소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 목이 곧기 때문에 순종 몰라. 다 죽일 거야.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게 하자.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에서 빼내는 능력은 있는데 이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나면 어떻게 하세요? 응?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이 납니다. 계속 갑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은 뭐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면 안 됩니다. 14절.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간언을 듣고 문제는 자 여기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는 진노는 이제는 피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걸 이끌어낸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긴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현장을 봤을 때입니다. 현장을 봤을 때 모세마저도 대노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는 산 위에서 나눈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지금 모습을 봅니다. 19절 갑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이건 누가 대노한 거냐? 모세가.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친히 자기 손으로 새기신 그 돌판 두 개, 이 고귀한 말씀, 너희들한테 이게 줄 수 있느냐? 하고 깨버린 거예요. 모세가. 말씀이 아깝다. 뭐 주겠다. 이 분이 나오고, 25절 보세요. 또, 이제 20절부터 24절은 모세가 아론을 붙들어서 설명을 들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형이지만. 했더니 이래저래 변명을 쭉 합니다.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모세가 내린 상황 판단이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지역 백성이 방자하니, 여러분 백성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 방자하다 이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방자하니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백성은 방자했지만 아론은 그거를 지적했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했어야 돼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론은 오히려 어떻게 했죠? 방조자가 됐습니다. 방조자. 야, 그러면 너희들 귀에 있는 금고리 다 빼와. 그 여기 만들자 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자기가 주도했어요. 예? 백성의 방자한 마음이 아론의 방조 행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됨 때문에 누가 조롱받게 생겼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이건 행동이에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이 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모세가 현장을 목도하고 느낀 크다란 분노와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상황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방자한 백성, 하나님이 진노 다 진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막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상태로 놔둬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25절에 모세가 본즉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세가 판단하기에 이 방자함이 그냥 존재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된다. 그래서 26절 보십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이거 왜 이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응?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말은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인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27절 모세의 입에서 앞으로 나온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모세의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모세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다 죽여라. 왜 이러셨어요? 진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왜 이러셨어요? 응? 죄는 용서하되 백성의 방자함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판단했고 하나님도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됩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인 바 되었다. 아마도 제 생각은 요 3,000명이 아론을 주동자로 세워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주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싹 죽였습니다. 방자함을 고치기 위해.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갑니다. 33장.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라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겠다. 2절.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나안 칠족 속을 다 쫓아내고 누가 쫓아내고 사람이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쫓아내 주실 거야.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잘못했어도 그 약속 지켜주마. 그런데 3절의 중반절부터 황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 지켜준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뭐는 안 하겠다 그래요. 너희랑 동행 안 한다 이제. 너희랑은 같이 안 할 거야. 왜요? 왜 같이 안 하신다고 해요? 나오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 이거는 길의 중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간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되니 같이 동행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벌주는 속성은 타협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같이 가다 보면 또 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 다시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떡하냐? 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 대신 약속한 대로 내 천사를 보내서 다 처리할 테니까 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까지 아셨다라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같이 안 가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 제발 뜻을 돌이키사 우리랑 같이 가소서. 이 진언을 또 내려요 모세가. 그래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한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그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진멸의 진노를 또 내릴까 걱정된다 해서 안 가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사는 이 진이 있어요, 진. 응? 텐트촌. 하나님의 성막을 여기다 같이 앉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진 중앙에 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거하겠다라는 뜻인데 그 회막을 옮겨버립니다. 진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따로 옮겨놔요. 그래 놓고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러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는 자는 거기 와서 말씀 들어.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8절, 9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상황이 어떻게 돼요? 거기 아무나 못 가요. 겁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가요? 모세는 가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가 데리고 다니는 여호수아 같이 가요. 이두 사람은 회막을 지켜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합니다. 백성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무서워서. 자기 텐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셨구나. 지금 말씀을 받네. 하고 자기 장막문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쳐다만 봐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11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였기 때문에. 문제는 이 얘기입니다. 11절만 놓고 읽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11절만 놓고 읽었을 때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 야, 모세 좋겠다. 하나님하고 친구 삼았구나. 응? 제 표현이 좀 과해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친구하자 그러면 야자트자라고 알아요.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제는 정리가 되십니까? 네? 자, 하나님이 느꼈던 진노를 유일하게 느낀 사람이 모세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영광이 조롱받게 된 상황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 라고 결정한 자가 모세입니다. 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000명이 희생되더라도 그들의 방자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조치대로 내가 행하리라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 친구다. 여러분, 친구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개념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친구다 그러면 친구가 뭐가 친구죠? 첫 번째, 생각이 통해야 돼요. 맞죠? 생각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 삼아요? 생각이 통해야 되고 또 우리 말로 표현할게요. 취미가 같아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성향이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진노를 하면 같이 진노할 수 있는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이것을 위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친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그 얘기입니다. 야자 트자?
성경이 어디 그게 친구라고 돼 있어요? 시편 가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경외가 무슨 뜻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려워 떨 줄 아는 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놓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하다 보면 자꾸 구약에 손이 가요. 옛날엔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세요.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의 은혜는 그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구약의 여호와께서 뭐를 친구라고 했느냐. 그걸 좀 알아야 신약의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할게. 이걸 이해를 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친구의 개념 확인했으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여러분 뒤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명령문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느냐? 앞단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두 분은 모든 게 같아요. 위격만 다르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내려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간의 사랑이 너희들을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사랑의 방식이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성부, 성자, 하나님 간의 사랑의 방식으로 너희가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야, 어렵다. 한 번 더 풀어주세요. 10절. 10절을 9절이 다시 푸는 거예요. 이게 이 방식이 뭐냐? 성자, 성부 간의 방식이 뭐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방식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이게 그 방식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이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구절을 다시 풀어준 게 10절인데 9절은 명령문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의 끝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거하라가 아닙니다. 뭐로 바뀌어 있어요? 거하리라. 이거 미래형이에요.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가능한 방법이 있다. 전제 조건이 뭐가 되면 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방식대로 하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10절의 앞쪽 부분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난주차인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 지난주차인가? 가물가물합니다. 내 말이, 지난주차네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한다? 명에 순종한다. 순명.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순종. 자, 다시 보세요. 10절이 얘기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도 하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 아멘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안 됐으니까. 준비하다가. 야, 이거 고민된다. 순종이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냐. 인간적 생각이요. 들었어요. 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종인데. 이 뒤에 가면 이게 친구라고 그래요. 14절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순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 하나님 어려워요. 풀어주세요. 명령에 순종하는 건 종이지 친구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쓰셨나요? 여러분 오늘 꼭 해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그제서 곧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종이지. 이상하다. 이게 왜 친구냐. 성경은 너무 사실은 친절하십니다.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떤 지고지순한 목적을 밑으로 하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거를 지키는 게 종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고 친구로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종으로 지키는 것은요,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똑같이 지키지만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고 마음에 합치가 돼서 지키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다르죠? 종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친구는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나와요. 여러분 14,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말을 바꿨을까요? 친구라고 하고 종이라고 안 하겠다. 왜 말을 바꿨을까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똑같이 말씀에 조착하더라도 종은요 주인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종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렇죠? 종은 그런 상태이다. 그러면 이어집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알려줬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알다라는 개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뜻은 주인의 뜻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따라가는 건 종일 뿐이고 응? 주인의 뜻을 몰라도 하는 게 종이고 친구는 어느 게 친구냐. 주인의 뜻을 전달해주면 이해가 돼서 아멘 그게 맞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친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야자트자라는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다만 이해가 안 되고 무조건 쫓아가는 건 은혜가 없어요. 그건 종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을 때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게 맞습니다 해서 내 생각 버리고 쫓아갔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약속이 틀리잖아요. 안 대들었어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당신이 했던 예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었다. 모세가 다른 모든 자는 이 세상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다시 섬기자 했어도 모세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걸 보고 분노하고 백성들의 방자함을 보고 도저히 그냥 하면 안 된다 해서 3,000명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치고 가자 했던 게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은 그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요 앞단의 얘기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여기 자세 보세요. 위격의 차이. 성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계획자이시면 성자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뜻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시지만 이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게 순종인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면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왜 순종했고 어떻게 순종했고 무슨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봐야죠.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자, 8장 2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이 되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 왜 계속 같이 계시냐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같이 하세요. 그 왜 그런 줄 아냐? 네, 예수님 지금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안 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 하나 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 질문.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의무적으로. 땡! 그건 우리가 아는 순종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꼭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싫거든. 부담돼. 하나님 왜 그래? 나한테 자유를 줘. 이러잖아. 아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 더 들어가야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그랬죠? 잠언 가세요. 잠언 8장 918페이지 갑니다. 29절 아 30절 잠언 8장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지혜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이에요. 네, 그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네, 이 8장 다 읽으면 나오는데 다 읽을 시간 없어요. 아, 내가 즉 그리스도께서 그 즉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자가 되어 여기 잘 읽으십시오.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기뻐하신 바가 뭐예요? 그분의 기뻐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자 예수께서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가 그 뜻이에요. 그분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을 그가 매일 기뻐했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매일 기뻐했대. 그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됐대.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읽고 왔던 요한복음 8장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항상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뻤을 거예요. 그죠? 아, 이 성자가 나하고 뜻이 똑같고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 참 이쁘다.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끝나질 않아요.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는 뭐예요? 며. And입니다. And. 또 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거 누가 즐거워했어요?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대. 누가 즐거워했다? 성자 하나님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세번역으로 다시 읽으세요. 그 구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번역으로 읽으면은 날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였으며 또 나도 항상 그분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께서 명하신 것을 성자가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뜻이 같고 바라는 게 같고 능력이 같고 기뻐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자께서 항상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억지로 했다. 이분도 기뻐서 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캐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뭔데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하여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명령을 똑같이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방식이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하셨으니까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았다. 아, 이거 괜히 접었네. 말씀으로 드릴게. 잠언 8장 30절은 창세 시점부터, 창조 시점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같이 행동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31절을 읽어야 되는데 넘어와. 아니, 가보실까? 시간이 가도. 31절 다시. 잠언 8장 31절 보세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자, 요 주체는 바로 지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누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성자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잠언에.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 성자는 위격이 성부의 명령을 지키는 위격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기뻐하는 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성자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했다.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 간의 사랑이에요. 이대로 성자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구하러 누가 오셨어요? 성자가 오셨잖아. 자기 목숨 주러. 그 타락한 거 그냥 놓고 못 이기겠다. 땅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자들, 이건 복수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자가 직접 또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뭘까? 요구하시는 순명이 뭘까?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방식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게 귀중한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조차 행하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밀이다. 여러분, 바로 지난 장 14장 마지막 절에 이 말이 있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여기 이 말씀 잘 참고하십시오. 여기는 아버지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앞서질 않아요. 뭐가 앞섰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이유가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행함과 명령이 성자 예수의 마음에 100% 합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오늘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내용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내용이 14절에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뭘까? 낱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친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씁니다. 필로스. 그런데 명사죠.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사랑하다라는 동사 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가페도 사랑이죠. 아가파오. 하나님이 사랑하다 할 때 아가파오 사랑 씁니다. 사람들이 사랑할 땐 통상 feel의 사랑을 씁니다. 뭐가 다를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feel이라는 사랑은 경험과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 공유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경험이 같고 좋아하는 성향이 같아서 그것을 교류하는 것이 곧 이 feel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는 뭐냐? 이 친구라는 이 단어는 뭐냐? 헬라 단어적 성격도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행동하는 자. 이게 친구예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이 친구의 개념은 뭐냐면요. 복종의 개념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종이다. 은혜 없다. 하나님이 경험한 거를 나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거를 나도 증오하면 공통분모가 생겨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11절 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적어놓은 건데 10절을 주시고 나서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갑자기 뒤에 나가면 친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명령 지키는 게 나 친구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절에 자꾸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 지켜야 된다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됐을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면 느끼는 그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이건 사람이야, 종이야, 부담되네 해서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11절 뭐라고 얘기하시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려고 했다, 부담을 주려고 했다. 예, 기쁨을 주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위에 필로스라는 친구라는 단어 설명했어요. 경험을 같이 하고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 함께 행동하는 자, 이게 친구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같은 대상의 기쁨을 느껴야 되죠. 아, 이해 못하시네. 사람 사이의 친구, 어떤 사람은 다 컸는데 집에서 종이접기 해. 재밌대. 종이접기 해. 똑같은 그 같은 나이대 이 한 사람은 이 사람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런 거 절대 싫어해.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 무조건. 운동장에서 뛰든 뭐하든. 그럼 둘이 친구 돼요? 안 돼요? 백날 가보세요. 친구 되나.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간다. 가끔 만나서 얘기나 하지. 그죠? 뭐가 같아야 친구가 된다? 같은 대상에서 기쁨을 같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고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게 친구라고요. 필로스가. 설명해드린 게 그 뜻이야. 이해 좀 하시라고. 이해 되셨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 삼으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같이 공유합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우리 속에 알게 하셔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 여기도 다시 한번요. 우리는 자꾸 우리 그래서 그런데 훨씬 이해가 쉬워요. 나의 기쁨이 적다. 뭐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되고 번민이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기쁨 부어주라 이거야. 내가 원하는 기쁨. 돈이 없어서 궁해. 하나님 기쁨 주세요. 그럼 무슨 뜻일까? 돈 좀 주세요. 그죠? 우리 자녀가 진하게 문제가 걸렸어. 번민이 많아.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채워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좀 잘 되게 좀 끌어주세요. 그 뜻이죠? 이게 그 뜻일까? 나의 기쁨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충만은 똑같은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충만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 속에 알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좋아하는 그 기쁨, 그것을 더 얹혀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바꿔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나 보세요. 12장 38절. 요한복음 12장 38절 가시면 이 말씀이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간단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충만케 하다라는 단어랑 헬라어가 같아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채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시키다, 완전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문은 주석가들은 너희의 기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놨다고요? 너희가 느끼는 기쁨, 똑같은 기쁨을 거기다 부족한 걸 채워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기쁨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지난주차에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지난주차인가요? 말씀 전하면서 이 평안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평안을 얘기한다.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평안은 뭐다? 환경은 안 바뀔지라도 우리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과 같이 연결이 되면 그분이 이끄실 최종적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요 기쁨이다라는, 평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이 기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나의 기쁨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기쁨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은 창조 이후 요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뱀이 와서 꿰어요. 홀딱 넘어갔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느끼는 기쁨은요, 사탄적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이들이 느끼는 기쁨은 죄적 기쁨을 느끼는 거고, 이들이 느끼는 기쁨은 이기적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이기적 기쁨 채워주겠다.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겠다?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부여한 인성이 느꼈을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여한 기쁨이에요. 그걸 회복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기르거나 강아지를 많이 기릅니다. 다 아시죠? 강아지 보고 엄마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엄마 아닌데.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고양이 이불 속에 넣고 잤어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고양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쥐예요, 쥐. 엄청 맛있거든. 고양이 입장에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면은요, 고양이가 어떤 행동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옹야옹해서 얘가 왜 일어나고 하면은요, 쥐 잡아다가 마루 앞에 딱 놔요. 와서 보래. 어? 나 잘했지? 내가 먹는 건데 쥐인 줄까? 이런 뜻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근데 그걸 내가 고양이를 친구 삼으려고 하면 쥐를 먹어야 됩니까? 얘야 아니다. 가르쳐주고. 그거 애지 애지. 그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야. 하고 그 생명 속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같이 가자 해야 친구가 되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의 기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그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온전한 기쁨. 여러분 헨리 스쿠걸이라고 아주 옛날에 사셨던 믿음의 선진인데 안타깝게도 30도 안 돼서 요절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자기 신앙의 기록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신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헨리 스쿠걸이라는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고결한 영혼인지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듯이 그걸 갖다 주고
주인인 사람 보고 너도 이 쥐를 좋아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그걸 좋아하는 영혼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뭘 좋아하는지를 닮아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금은 왜 못하냐? 타락해서. 이거 먼저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쁨 이해도 못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절 갑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 간의 사랑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설명을 웬만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 위에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는 이 말이 이 계명이 이 명령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13절 14절을 다시 붙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에 집중해서 알려주겠다. 13,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가치도 됩니다. 만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당신의 친구라고 불렀던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주는 사랑. 내 목숨을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대접받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신이 원하는 것을 잘 신의 마음을 아울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겠다라는 게 종교예요. 아부예요, 아부. 예수님은 우리 손으로부터 뭘 성김을 받으려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왜? 왜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걸 사랑하고 똑같은 걸 미워하게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물질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분의 고결한 생명력이 뭘까? 왜 우리는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할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호텔 뷔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는 힘들어. 거리에서 이 노숙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호텔 뷔페에서 먹고 남는 음식물 찌꺼기, 이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밖에 버리죠. 그럼 그 쓰레기통 뒤져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찾는 게 우리 육신적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기쁨을 온전케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 거야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더럽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어느 게 기쁨인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했던 하늘의 기쁨이 있다. 이해 못하니까 내가 내 생명까지 나눠줄 테니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체험하고 그대로 쫓아오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예. 여기 제 마음에 또 합당한 찬양 한 곡이 확인이 돼서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두 구절 마저 살핍니다.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심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생명력까지도 부여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종은 이 단계에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복종하는 게 종이지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매니라. 여기 과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뒤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과실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왔던 그거랑 맥락이 같아요. 어디냐면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먼저 얘기한 과실은 의미가 달라요. 뭐라고 돼 있죠? 세웠나니 뒤에 왜 세웠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가서 과실을 맺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파송입니다. 파송. 이건 복음 전도입니다.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쓸 때 아가야의 첫 열매 된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복음 전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호 내주의 상태가 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안 바뀌었는데요 하시는 분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또 하나가 바뀝니다. 세상에 합쳐서 보냈던 시간들이 좁혀지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가서 열매를 맺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월 초 금토일에 복음 전파를 위한 수련회 준비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부터 그동안에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좀 더 기도 자리에서 이 복음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시간 투자하시고 마음 같이 쏟아주시는 그 시간으로 수련회 전까지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가 그 친구의 기쁨을 이해하고 그 친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배척하듯 너희는 나를 닮은 자 되라 하신 이 가르침 감사와 기쁨으로 받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생명력 저희 안에서 발휘되고 커져서 저희 안에 남아있는 속됨과 이기심 버려내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저희 시간 투자하고 같이 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